현재는 오늘은 주말이고 행사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속력을 엄청 짱짱하게 해줄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같이 준비해요. 먼저 프라이머로 그 T존이랑 이런 데를 꼼꼼하게 롤링해가면서 발라줍니다. 밖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좀 프라이머를 꼼꼼하게 발라주는 편이에요. 제가 요즘 매일 쓰는 지베르니 파운데이션 스펀지에 미스트를 살짝 뿌려서요. 커버해줄게요. 오늘 올라갈 언박싱 영상에서도 이 파데 선물이 나왔는데 아무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파데입니다. 파데를 꼼꼼히 발라주고 뭐 행사다 보니까 컨실러로 잡티에까지 완벽하게 커버를 해줄게요. 피부 깨끗하게 커버를 하고 이제 중요한 컨투어링. 콧대 위주로 컨투어링 해주고 콧볼은 작게 모아줄 거예요. 왜냐면 이따가 업스타일을 할 거라서 콧볼은 더 짝꼼짝꼼하게 모아줍니다. 또 찹찹찹찹 자연스럽게 깎아줍니다. 옆광대는 이런 식으로 쳐서 들어와주면 좀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하이라이터. 제가 요즘 야나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야나두 대표님이랑 아는 사이여서 감사하게 너무 좋은 쌤을 붙여주셨는데 그 쌤이 대만 여행 갔다 오시면서 사주신 하이라이터. 제가 맨날 쓰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얼굴 윤곽 잡아주고요. 이따가 약간 파란빛의 의상을 입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색조는 약간 주황 색깔 계열로 좀 상큼하게 할 거예요. 블러셔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줄게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눈썹. 오늘은 조금 원형으로 그려줄 거예요. 앞머리를 다 까고 올림머리를 해줄 거라서 조금 더 곡선의 눈썹으로 완성을 해줄게요. 그리고 브로우 카라로 눈썹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제 머리색에 좀 더 맞게 붉은 빛이 돌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 지속력을 위해서 아이 프라이머 발라주는데요. 눈두덩 위만 발라주는 게 아니라 언더도 살짝 굉장히 얇게 발라주면 지속력을 훨씬 더 오래 가요. 톡톡톡 두드려주고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방법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먼저 약간 옅은 색깔의 음영 섀도우로 눈에 눈매를 먼저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한 톤 어두운 음영으로 눈 뒤쪽과 앞쪽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살짝 코랄빛을 섞어서 눈 중앙에 발색을 부드럽게 시켜주고요. 굉장히 쨍한 색깔의 주황빛을 살짝 묻혀서 마찬가지로 눈두덩 중앙부터 색감을 발색시켜줍니다. 이따가 가는 게 폼클렌징 행사기 때문에 또 너무 색조가 과하면 행사 분위기 느낌이랑 안 어울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뭐 행사 구경 가는 거면 상관없는데 게스트나 이런 거로 갈 때는 그런 것도 다 신경을 써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옅게 주황빛만 살살 돌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웃었을 때 들어가는 애교살에 제가 자주 해주는 방법인 눈썹 뼈를 밝혀주는 베네피트의 이 제품으로 애교살 그려주고요. 이 납작한 브러쉬로 조금 짙은 음영을 꼬리 쪽에만 살짝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여분으로만 이렇게 안쪽 살짝 터치해주면 조금 더 이렇게 눈매가 또렷해지고 쫙 모인 느낌이 나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신 변신!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 눈매 끝을 살짝 교정해줄게요. 그리고 눈 앞머리도 살짝. 속눈썹을 아주 바짝 찝어주고요.
지속력이 좋은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뿌리부터 바짝 올려줄게요. 그리고 언더는 이 베이지색 펄펜슬 제가 자주 써주는 거죠? 그걸로 언더를 이렇게 밝혀주고요. 앞머리도 살짝 만들어주고 이 펜라이너로 뷰러를 찝으면서 살짝 벗겨진 아이라인 부분을 조금 더 또렷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 제가 또 잘 써주는 이 펄 포인트를 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을 발라주면 완성입니다. 자연스럽고 도톰한 입술을 완성을 해줬어요. 샵에 가서 머리를 받고 옷도 갈아입고 나갈 거예요. 행사장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고급 똥을 올렸어. 계속 기다렸어요. 유튜버 우리 김박수님. 네, 안녕하세요. 뷰티크레이터 김박수입니다. 박스 안에 이제 거품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거품 안에 있는 물품을 맞춰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첫 번째부터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깊숙이 드시면 돼요. 표정이 굉장히 리얼리티하죠? 살아있는 거 아니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정답을 맞추고 꺼내시면 됩니다. 난 도저히 모르겠어. 자, 손으로 감촉을 느끼시고. 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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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대박! 대박! 예, 예. 죽어있는 거죠? 아, 예, 죽어있는 거예요. 예, 성태됐어요. 하나, 둘, 셋, 꺼내주세요. 갑니다. 삑삑이 맞아요. 두 번째 성공입니다. 퍼펙트 힐, 오늘 클렌징입니다. 내가 알 것 같아요. 네. 사과입니다. 사과? 네. 꺼내세요. 사과. 사과. 퍼펙트. 맞죠? 일단 선물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살면서 할 수 없네요. 그럼요. 정말 희망할 수밖에 없는 팬 여러분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와. 아, 이제 딱 귀 하나 붙이니까 뭔가 알 것 같아요, 그죠? 미술과 출신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와. 요게 이제 얼굴만 만드는데 요거를 딱 잡고 들면은 진짜 사람은 움직일 것 같아요, 토끼가. 나비 넥타이까지. 너무 목 조르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저 이쪽 약간 인구 같은 거. 예. 자, 시작은 뭔가 이제 혼동으로 있습니다. 여기 우리 남자분은 유심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뭘 것 같아요? 나무? 나무? 고양이. 고양이. 박수로 내주세요. 자, 우리 두 번째 성공 미션 선물 유튜버 우리 킴닥스님과 함께 했습니다. 기념사진 보시고 둘, 셋.
이걸 째려봐. 언니 키 크다고 착각하지마. 나 키 커. 지금 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널 이렇게 보고 있어. 코딱지야. 완전 과장하지마. 너 코딱지를 맞았냐? 한번 보여줘. 코딱지가 어떤지. 코딱지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코딱지 아니야. 님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아예 또 새로운 분들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구독수님들이 제가 항상 이렇게 되게 여러분 만날 때 활짝 웃고 있으니까 웃느라 힘드실 것 같다고 막 하는데 웃느라 힘들진 않아요. 왜냐면은 억지로 웃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되게 좋아서 웃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영상을 다 올렸고요. 여러분들 댓글을 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귀여워요. 저는 영상 올릴 때까지 편집 같은 거나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니까 굉장히 힘든데 올리고 나서 여러분 댓글 보는 재미가 정말 그 모든 힘듦을 다 잊게 해줍니다. 딱 두 가지 일만 더 하고 이제 씻을 건데요. 하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 관련한 그리고 하나는 인스타그램에서는 조금 스포를 했는데 저번 최초의 웹무비 프로젝트 이후에 굉장히 거대한 또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일을 좀 할 건데 편집 프로그램은 이제 진짜 론칭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만들면서 진짜 물론 알고 있었지만 프로그램 만드는 게 진짜 힘들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변수도 너무 많고 진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전문 개발자 분들도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애도 많이 써주셔서 프로그램은 지금 아주 잘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동안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디자인 같은 거 좀 더 보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 편집 프로그램으로 영상에 꿈이 있는 많은 친구들 그리고 정말 유튜버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 꼭 영상을 뭔가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은 게 아니더라도 그냥 모두가 영상이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과 삶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편집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잘 나와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름은 제믹서입니다. 웹무비 이후에 학교 다니느라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참 못했었는데 아쉬워. 아무튼 이제 학교 딱 정리되자마자 바로 또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관련한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계속 저의 SNS와 유튜브를 잘 팔로우업 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프레젠테이션, PPT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프로젝트를 더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필요한 또 인력을 섭외하고 뭐 제안을 하고 일을 따오고 막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아주 깔쌈한 PPT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예술적인 어떤 그런 의의나 방식에서의 특이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게 PPT로 만들 거라서 그런 점들을 좀 보완해서 이 PPT를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씻으러 왔습니다. 지금부터 세안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워터프루프로 눈화장을 했기 때문에
그 립앤아이 리무버로 저는 먼저 1차적으로 지워주는 편이거든요. 한번 쓱 하면은 되게 잘 지워지거든요. 아무래도 립앤아이 리무버 같은 거는 눈이랑 이렇게 입술에 하는 거다 보니까 전 저자극 제품들을 사용을 해주는데 얘는 저자극 테스트 완료된 거라고 해서 순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팁을 드리면 마스카라 이거 이렇게 지울 때 눈 감은 채로 속눈썹을 아래로만 이렇게 내리면 눈에 엄청 자극이 가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위로 살살살 살을 막 너무 쓸지 말고 그냥 속눈썹만 살살살 살살살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마스카라가 지지하게 나옵니다. 눈썹도 살살 지워줄게요. 그리고 요 살짝 접어서 끝으로 이렇게 눈 아래를 살살살살 지워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깨끗하게 지워지죠? 반대쪽도 똑같이. 그렇지. 똑같이 한번 지워주고 살살살살 속눈썹을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좀 자극 덜하게 눈 화장을 지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 접어서 좀 날렵한 면으로 섬세하게 눈 아래 번진 것들 닦아주고 눈썹도 지워줍니다. 입술도 깨끗이. 그리고 저는 원래 이렇게 1차로 포인트 메이크업을 좀 깨끗하게 지워준 다음에 피부 상태에 따라서 2차 세안을 어떻게 해줄지를 결정을 하는데 오일로 해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막 되게 두껍게 프라이머를 바르거나 파운데이션 같은 거를 많이 바르지 않았을 때는 그냥 세안 퍼프 같은 거 물 적셔가지고 그냥 세안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좀 프라이머도 짭짤하게 바르고 파데도 여러 겹으로 발랐기 때문에 오일이나 또는 시트 제품으로 화장을 지워줄 거예요. 얘도 순면이어가지고 피부에 좀 자극이 덜해서 좀 화장을 진하게 했는데 피부에 자극이 덜하게 화장을 깨끗이 지우고 싶다 할 때 자주 사용해줍니다. 지금 힘 별로 안 주고 살살 밀고 있거든요. 너무 또 빡빡 밀면 피부에 굉장히 자극이 가서 이렇게 피부 결방향 따라서 꼼꼼하게 지워줍니다. 손을 이렇게 세우면요 마찰이 엄청 심해져요. 손을 이렇게 눕힌 채로 이렇게 큰 넓은 면적으로 해주면 지금 별로 크게 안 빨개지면서 잘 닦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치지! 이건 특히 여행 같은 데 가지고 다니기 되게 편해요. 여행에 막 2차 세안을 꼭 여러 개를 갖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한 달씩 막 가고 이런 여행 아니면 그냥 이런 클렌징 시트를 챙겨가주는 편입니다. 그게 훨씬 편해요. 이번에 제주도에 대학교에 특강을 하러 갔었는데요. 그때도 이거를 가져왔었어요. 너무 아주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이제 폼클렌징으로 마지막 세안을 해줄 거예요. 저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폼클렌징 종류도 좀 다르게 써주는 편이에요. 오늘같이 이렇게 화장을 좀 도톰하게 한 경우 그리고 땀이나 피지를 엄청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조금 더 상쾌하게 닦이는 그런 폼클렌징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폼클렌징으로 깨끗하게 피부를 정돈해주겠습니다. 샴푸를 엄청 거품을 많이 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샴푸를 그대로 그냥 짜가지고 똑똑 쓰잖아요. 그러면 그 샴푸 덩어리가 두피에 그대로 남아서 탈모도 유발할 수 있고 막 이렇게 껴서 그렇기 때문에 물에 충분히 샴푸를 적셔서 희석시켜서 거품을 내서 닦아줘야 두피에도 좋고 그리고 머리 결에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피부도 똑같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폼클렌징을 그대로 이제 쓰는 것보다 거품기나 이런 거품을 내서 쓰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그냥 이렇게
물 조금 묻히고 해도 거품이 이렇게 쫀득쫀득 잘 나가지고. 아까 저 거품 아트 하는 거 보셨죠? 때는 바깥쪽으로 돌려주고 피부결 반대 방향으로도 돌려줍니다. 소감은 문지르지 않고 톡톡톡 톡톡톡톡톡. 진짜 상쾌. 엄청 상쾌하게 세안을 했습니다. 뽀송뽀송하네요? 여러분, 저는 이제 깨끗이 씻었으니까 깨끗하게 하루를 마무리한 느낌이거든요. 이제 가서 푹 취침을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한 한 주 되세요.